내가 만족을 하면서 되게 자신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 또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다는 소리는 잘 안 하지만 그렇구나 얘기를 하자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래서 콘서트가 좀 이번에 오늘 콘서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그냥 하고 있다 그래도 그만큼 되게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콘서트를 했으니까 벌써 한 또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그렇게 항상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 같다 이번엔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염색도 했고 완전 검은색을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많은 응원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아 저는 정말 행복한 라이프를 살고 있어서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거고 활동도 잘 할 거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지금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지금 이 책이 진짜 되게 자기 자신을 뭔가 알 수 있는 읽어가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. 자기 삶에 대한 호칭과 내일을 연시해. 세계인이 감동하라. 레오 파스칼리아 교수와 사랑하는 특강. 이 교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자기 자신.
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앨범 자체도 무겁고. 고생을 많이 했는데.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작업을 하고 또 다수 작업을 하고 닉스한테 달려갔다가 다시 연습실 가서 안무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정신없이 만들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게 두께가 두꺼운 명품 것 같아요. 직접상 포지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이 나요.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앨범이죠. 자,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즘 연재가 되고 있는 굉장히 패키지 자체가,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알찬 앨범이에요. 이렇게 정규인 만큼 뭐 공을 들인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구성들이죠. 그 다음에 지민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학생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좀 컸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표제 나왔네요. 뭐랄까, 학생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
세 번째 트랙 호르몬 전제 네 번째 힙합 성애자 지민이 앞날 계속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홉 번째 핸드폰 초콜릿 열 번째 이불킥 열한 번째 24/7 헤븐 열두 번째 여기 봐 열세 번째 2학년 그런 얘기 더 할 거 없는데 뭐 로고 찍으러 또 자주 올 테니까 어쨌든 근황은 이렇고 최근은 이랬고 정규 앨범입니다 뭐 한 가지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뭐 법칙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항상 맨 처음 사진은 요즘 생각은 이랬고 요즘 이런 생각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더 할 얘기 없는 것 같다. 다르지만. 사람 감정이 좀 그럴 수 있어요.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. 사람인데 어떻게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후회하다가 갑자기 후회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없지만 그런 거 알지만서도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 지나간 거고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?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각자의 뭐 사진 그게 되게 미안한 것도 있는데 Can't help myself
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은 계속 기다리신 거니까. 잘 생겼네요. 우리가 2월에 앨범이 나왔고 그때 콘서트 하고 그때도 활동은 한 주밖에 못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9월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거의 한 7개월 가량 이제 우리 노래 기다려주시고 무대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앨범으로 앨범 완성되는 음악으로 원래 시민이네요.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렇다.
이 자켓 사진을 찍을 때 에픽소드가 있어요. 뭐 어디서도 공개 안 한 건데 반응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오고 싶었었던 것 같다. 사실 이제 해외 투어를 다녀온 뒤 바로 자켓을 찍었었어요. 그렇죠. 맞아 맞아. 바로 자켓을 찍었는데 이걸 찍을 때 거의 잠을 못 잤어요. 이제 저희 자켓 다음날 뮤비 촬영이 있었어서. 그래서 더욱더 이번 앨범을 가지고 나왔을 때 팬 여러분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찍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멤버들이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다. 내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더 기대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쉬었어. 어쨌든 인트로를 이렇게 뭔가 되게 집중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는 원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앨범 때보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제 방피디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미팅하고 하면서 이번 인트로는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바쁘기도 바빴고 그 와중에 이제 곡 작업도 했고 좀 빠듯했었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녹음했고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앨범이었어요. 아메리카노 슬라이프 촬영이 끝나고였나? 아마 그랬어. 맞아 맞아. 한국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. 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다시 이 글씨를 받았는데 뭐 굉장히 악필인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 친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봤을 때 팬분들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도 진짜 궁금하고 좋은 노래가 엄청 많은 전국이나 그 앨범입니다. 자 다음 넘어가볼게요. 더 좋아진 음악을 담은 기대가 참 많이 되는 턱선이 살아있는 얼굴이 좋아요. 요즘 딱히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오늘 9월 2일이니까 3일 뒤에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가사요.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가사들도 다 친필이에요. 이거는 이 랩라인 3명이 이 한 곡을 다 완성을 했었었는데 아직도 지금은 이제 내 영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곡도 완성을 했는데 We
피곤해. 형! 쉴까요? 조금만 좀. 다 왔다. 괜찮아? 좋아. 시원해? 시원해. 너도 바디플랜드가 필요해? 아, 어깨 아픈데. 주빈이 형! 내가 마사지 줄게, 내가. 지민아! 형! 야!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라.